남욱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로비 명목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문건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1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전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2014년쯤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분양대행업자와 토목공사 업자로부터 4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이 자금 대부분이 김만배 씨를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42억 원을 조성한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가 2년 전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건입니다. 이 씨는 내용증명에서 남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등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1기 대장동 수사팀도 이 내용 증명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이 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비슷한 증언까지 들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난 수사팀 부실 수사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